네, 신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모종의 이유로 가짜뉴스나 편파성 기사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여러 중요 기능 중에서 특히 투명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개중에는 이런 언론을 변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문사, 방송사들이 이전에 비해 구독료나 광고 등의 정기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조회수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뉴스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언론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그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람직한 언론 문화에 대해서 시진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시청률이 있어야 생존을 하잖아. 그리고 또 광고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시청률을 보고도 항상 그럼 누가 보냐? 기업체가. 저 MBC는 얼마나 나가라. KBS는 시청률이 몇 프로야? 딱 그걸 봐. 그 시청률이 많은 프로에 광고를 넣으려고 그래. 그렇잖아. 그런데 뭐 너무 뉴스에 별 게 없으면 아니 시청률이 다른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 뭐 KBS가 대하 드라마를 만드는데 토지를 만들었다. 이런 시청률이 엄청 올라갔어. 맞잖아. 돈이 무진장 들어와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버리니까. 아이고 시청률이 완전 받아 1%가 안 돼.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언론사는 뭘 하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호갱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띄워. 일단. 진위를 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아, 그래가 막 저 유명한 사람만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뭘 했대, 뭐 저 사람이 뭘 했대, 그거 그냥 일단 띄워버려. 피해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 시청률 일단 끌어올리려. 응? 돈 투자 없이 돈 10원도 안 들어가고 허갱행만 막 띄웠다 그러면 시청률 올라가. 그걸 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광고 파트에서는 그런 걸 빨리 내보내라. 아니면 대하드라마를 제작해라. 예산 없네. 대하드라마 못 만드네. 그럼 어떻게 돼? 실은 그냥 흥행성 있는 거 있잖아. 어디 가서 뭐, 어? 누가 무슨 뭘 했느니 탤런트 하나 죽이고 말이야. 시청률 올리고. 그래 안 그래? 스타들 마녀사냥 해가지고 시청률 올리는 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방송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추적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시청률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진정 필요한 프로가 아닌데도 뭐 그걸 가지고 있어. 각자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옆에서 응호 사격을 해주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대하 드라마를 만들 예산이 없을 때 시청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그럼 뉴스 시간에 광고가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 언론의 생태가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어. 몇천 명씩. 심지어 몇만 명씩. 그걸 먹여 살리려니까 유명한 사람이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검증도 안 됐는데 무조건 저쪽 말만 믿고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뭘 성추행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보도해버려. 그럼 피해자가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이 굉장히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이야. 알겠지? 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청률 이런 게 괜히 멀쩡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성숙해야 되는데 타락해 가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신인이 나타나면 이게 나중에 다 없어져. 알겠죠? 예. 그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연 파괴를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비슷해. 농약 뿌리고 어마어마한 숲을 없애가면서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고 농사 잘 되나. 점점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생존을 연장해 가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하늘에서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지. 알았죠? 예. 알겠죠? 예. 오늘 온 사람들 레벨 25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리 기대 많이 해도 나중에 늙어서 요양원에 앉아 있어. 홀로.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죠? 요양원에 앉아 어딘가 갇혀 있어. 늙으면. 그러면서 애들이
아버지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90이 넘었으니까 뭐 아버지는 검치산자로 해버려. 재산이 많은 사람. 자식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재산 관리 능력 없습니다. 딱 뺏어버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혼자 살았는데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럼 어머니를 검치산자로 딱 해버려. 왜? 어머니가 괜히 교회에 가서 목사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재산 전부 교회에다 탁 사인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행을 못하게 자식들이 탁 잘라버려. 심지어 은행에 돈 있는 것도 엄마가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스탑을 해놨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이구 우리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할 수가 있어. 나이 많아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어 뭐 준다니까 그냥 번호 불러주고 이러면 그냥 돈이 그냥 쉣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호 신청을 하면은 은행은 오케이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돈을 못 찾아요. 그런데 100만 원 미만은 찾게 해줘. 써야 되니까 어머니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은 찾는데 큰 돈은 못 찾게 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모든 재산권이 없어져. 자, 얘 상속을 안 해줘도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게. 행사를 못해. 자식이 스탑을 시켜버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은 이 세상은 너무 기댈 게 못해. 나중에 가보면 몽땅 다 남이 다 가져가 있어. 자식이 가져가 버리고 뭐 다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요양원에 앉아가 있네. 애들 전화 물어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상태가 여러분의 말년이야. 알았죠? 네. 그러나 신인을 만난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야. 알았죠? 네. 오늘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내별 신모 조리하라. 네.